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뵙게 돼서 더 반갑네요. 네, 오늘은 우리가 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물을 늘 마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실상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도 그 물이 우리들의 몸속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것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물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물을 덜 먹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몸에 짠 것을 많이 넣어주면 우리가 소금이 많이 들어간 거를 먹었을 때는 어때요?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는 물이 땡긴다고 하면서 오늘은 뭘 먹었지? 내가 왜 이렇게 물이 땡기지? 그러면서 자꾸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잖아요. 네,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 적절한 염분 농도로 드시면서 적절한 양의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뭐 물은 하루에 2리터를 먹는 게 좋다, 뭐 1.5리터를 먹는 게 좋다. 아니,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막 4리터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기능에 장기에 무리를 줘서 결코 좋지 않다는 거죠. 각자의 물의 분량은 각자의 생활 패턴과 몸무게라든가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아서 그 물의 양을 어느 정도 뭐 정확한 수학 공식에 의해서 산출해 내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많이 짜게 먹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물을 한 2리터 이상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닥 짜지 않다, 나는 좀 싱겁게 먹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우리가 수독증이라고 하죠. 얘는 뭐물 중독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물에 그 너무 많은 물의 공급에 의해서 또 몸의 밸런스가 균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의 판막을 이렇게 인공 판막을 넣으신 분이셨는데 물을 많이 먹는 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계속 물을 드시는 거예요. 계속 물을 드시니까 오히려 그 인공 판막을 넣으신 분 입장에서는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은 물을 줄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물의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한다는 것과 그 물의 양을 조절할 때 내가 음식을 짜게 먹는지 싱겁게만 먹는지는 대부분들 잘 모르세요, 보면은. 내가 먹는 음식을 남들과 나눠 먹기를 해봐야, 이게 짜구나, 싱겁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가족끼리는 엄마가 짜게 음식을 만들면 짠줄 몰라요. 그 가족은 다그짠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게 드시죠. 근데 어떤 가족은 또 싱겁게 먹으면서도 싱거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나눠 먹어보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사람의 그 혀를 통해서 이 집의 음식의 맛이 짠지 안 짠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요즘 사람들은 아주 정확한 그람수를 측정해서 음식을 레시피에 의해서 만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러면 염분의 농도가 아주 정확한 염분의 농도를 알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데도 적정량을 1.5리터 정도를 마시면 정확한 양을 마시게 되시는데요. 대부분의 일상생활들이 그렇게 자로잰 듯하게 소금을 넣어서 음식을 만드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젊으신 분들도 바쁜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양념을 계산할 때뭐 2분의 1 티스푼이 아니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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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늘 조금? 온갖 양념 조금.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식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내가 만든 음식을 나눠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짠지 싱겁게 먹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한 5명 정도만 나눠 드시면, 이 사람이 짜게 드시는구나, 싱겁게 드시는가가 금방 알수 있게 돼요. 그럼 내가 짜게 먹는다 싶으신 분은 반드시
2리터 이상을 드셔야 하고요. 굉장히 싱겁게 드신다 하시는 분은요, 한 1.5리터에서 1.2리터 정도? 근데 이것 또한 뭐 몸무게나 키와 또 관계가 있어서 키가 크시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데 물을 1.2리터 드신다면 참 많이 곤란하겠죠? 몸은 우리 몸 전체에 혈액순환을 하게 하고 또한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교통의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을 도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혈관이라고 생각하면 그 혈관을 통해서 모든 물들이 흘러가면서 온몸을 돌려줘야 되는데 물을 조금 집어넣으면 물이 걸쭉해져 갖고요. 원활하게 흐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온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함에 있어 아무래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적당한 물을 드셔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을 어떻게 드시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 같은 경우는 팔다리 흔들기 운동을 먼저 합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정말 숨쉬기 운동과 팔다리 흔들기 운동, 제자리 운동. 저는 주로 이불에 누워서 뒹구는 운동이 저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나 개들이 하는 운동. 아, 이렇게 쭉 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저만의 스트레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뭐, 춤에도 막춤이 있듯이 저는 막 스트레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그런데 처음에 일어나서는요, 팔다리 털기 운동을 해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냥 그 침상 그 자체에서 팔다리 털기 운동을 해주고요. 일어나셔서 양치를 하신 다음에 따뜻한 물을 두잔 드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뜻한 물을 두잔 먹어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금방 한이두 잔을 다 마시기도 전에 온몸을 이 순환되는 게요. 제가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와, 그 느낌은요. 정말 우리가 실천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그 느낌. 그 느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음, 또한 내가 오늘의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요. 따뜻한 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교감신경이 아마 자극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생기고요. 긍정의 힘이 올라오고요. 우리가 쥐가 살아야 뭐든지 일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귀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배꼽 밑을 우리가 단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단전에서부터 쭉 귀가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따뜻함이 위에서부터 온몸으로 쫙 퍼져나가는 게그 기분, 그 상쾌함, 그 살아있음, 그 생동감은요. 경험해 보시면 너무나 적나라하고 정말 우와 이런 느낌으로 그 느낌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고 한 10분쯤 지나면요. 목 뒤, 뭐 겨드랑이 이런 데서요 송글송글 뭔가가 이렇게 땀이 나듯이 자작하게 따뜻함이 위로부터 쫙 전달돼서 퍼져서 뒷목까지 전달돼서 쫙 퍼지는 그 따뜻함이 올라오면서요 뒷목에 이렇게 촉촉한 뒷목에 촉촉함이 만져져서 이렇게 닦아봅니다. 그러면요 살짝 물기가 이렇게 묻어날 정도로 순환이 그만큼 잘 된다는 표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상쾌해요.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아침에 두잔 그렇게 따뜻하게 마시는 물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이렇게 좋은 물 먹는 습관과 방법을 알고 계시면 건강 관리에 정말 돈안 들이면서도요, 물로도 얼마든지 건강 관리가 되어집니다. 좋은 습관 다 들이시기 바래요. 다음에 또 봬요.